안녕하세요. 안티에이징 요가 송다원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 문제는 과체중, 비만일 때보다 훨씬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안티에이징 요가,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몸의 앞면과 뒷면을 충분하게 늘려서 이완하고 전신 전체의 피로를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짐볼을 이용을 하실 거고요. 혹시 짐볼이 없다면 조금 도톰한, 많이 두꺼운 그런 담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짐볼을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요. 두 다리를 하나하나씩 뻗어줄게요. 이때 짐볼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고요. 이때 무릎은 다 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발바닥이 완전하게 바닥에 붙어있게끔만 해주세요. 자,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양손 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호흡합니다. 네, 이때 양손은 바닥을 짚고 발바닥 전체는 바닥에 붙어있으며 마시는 숨마다 여유있게 허리를 펴고 내쉬는 숨마다 내 배와 점점 바닥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무게를 가볍게 실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셨다면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실 거고요. 이때 목에 주름이 지지 않게끔 항상 턱을 끌어당겨서 바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무게를 실어내면서 완전하게 편안하게 이완을 한다는 느낌으로 1분 정도 유지를 할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오고 숨을 크게 내쉬고 이번에는 다치지 않게끔 천천히 무릎을 접으면서 미끄러질 건데요. 자, 내 가슴과 등이 짐볼에 닿게끔 그리고는 양손 매트를 짚고 두 다리를 또 완전하게 펴줄게요. 자, 이때는 발끝이 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으니까 뒤꿈치를 정확하게 바닥에 짚으시고요. 가능하다면 짐볼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 머리 위로 편안하게 뻗어주세요. 이때 목에도 완전하게 힘을 풀 수 있어야 하고 어깨와 가슴 쪽, 상체 쪽에도 긴장을 완전하게 풀어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할게요. 이때도 목에 반드시 힘을 빼고 몸 전체의 힘을 완전하게 빼서 충분하게 이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대 호흡 멈추지 마시고요. 호흡과 함께 충분하게 1분 정도 유지를 했다가 천천히 양손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먼저 돌아오고 짐볼 미끄러지듯이 내려올게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양반 다리로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네, 이번 동작은 짐볼을 이용해서 뱃살을 세울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짐볼이 없다면 그냥 맨손으로도 가능하니까 바로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워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짐볼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양 무릎을 접어서 가슴 앞으로 모아주세요. 천천히 가볍게 상체를 띄우고 오른발을 먼저 쭉 뻗어줍니다. 이때 내뱉을게요. 후.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다리를 뻗으면서 깊게 내뱉어주세요. 이때 복부에 완전하게 힘을 주고 가볍게 좌우 바꾸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자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가능한 만큼 하시고요. 이때 발끝 쪽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등을 완전하게 뻗어주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무릎을 접고 짐볼을 포함해서 그대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좌우를 한 세트로 숨을 다섯 번씩 두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동작은 짐볼을 이용해서 탄력 있는 엉덩이와 매끈한 허벅지 뒷라인을 만드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짐볼이 없다면 소파나 침대 위에 다리를 걸쳐서 해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짐볼이 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하나하나씩 올려주세요. 이때 편안하게 종아리까지 닿게끔 올려놓습니다. 다리 사이 간격은 주먹 한 두 개 정도만 들어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하며 발등은 완전하게 뻗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짚어줍니다. 이때 짐볼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요. 후. 이때 짐볼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릴게요. 혹시 짐볼이 많이 흔들리거나 불편하다면 팔꿈치를 세워서 바닥을 밀어내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하게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내쉬는 숨에 올릴게요. 후. 마시는 숨의 시자리. 다시 내쉴 때 위로 업. 천천히 제자리.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자극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거고요. 조금은 힘들더라도 내쉬는 숨마다 충분하게 엉덩이 쪽과 허벅지 쪽으로 힘을 줘서 자극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쉴 때 위로 업. 마시고 위로 업. 마지막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올게요. 그대로 정지.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허리도 많이 강해지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하체 라인을 잡아낼 수 있는 동작입니다.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위로 들어올렸다가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천천히 다리를 접어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짐볼을 이용해서 하체의 어혈을 풀고 두꺼워진 발목을 얇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혹시 짐볼이 없다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동작이니까 바로 따라 해보세요. 누워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두 다리를 짐볼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올려놓을 때는 이번에는 두 다리를 완전하게 모은 상태, 그리고 종아리까지만 짐볼 위에 올라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목에도 힘을 빼고 발등은 완전하게 뻗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놓을게요. 자, 먼저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요. 충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자, 그대로 발목을 90도로 당기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려올게요. 마시는 숨에 뻗고 이번엔 내쉬는 숨에 들어 올립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당기고 내쉬는 숨에 내려올게요. 반복을 하시는 건데 조금은 간단해 보이지만 하시면 바로 자극이 오는 동작이고요.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대쪽 다리 때문에 짐볼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대쪽도 반복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먼저 들어 올려요. 마시는 숨에 발목을 당기고 내쉬는 숨에 내려올게요. 마실 때 발등 뻗고 내쉬는 숨에 들어 올리고 다시 마시는 숨에 당기고 내쉬는 숨에 내려옵니다. 똑같이 반복을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짐볼이 흔들리지 않게끔 복부에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오른쪽 왼쪽으로 10번씩 반복을 하고 가능하다면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네. 다 했다면 천천히 내려와서 자, 그대로 무릎을 접고 양손으로 꽉 찢겨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짐볼을 이용하는 동작이라서 조금은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